각오로 열정. 우리가 열정이 있다. 고마워 열정 있다. 합정. 하나, 둘, 셋, 넷. 웰빙글 있다. 네 있어.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여기서 화이팅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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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뚫어! 화이팅! 두드림 탐방 이번엔 유통입니다.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회계금융과에 재학 중인 세 친구 MFOD. 이들이 원하는 건 회계도 금융도 아닌 유통입니다. 탐방 티켓을 거머쥔 이들이 향한 곳은 제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읒기업. 제주 토종기업인 이곳에서 제주의 대표 과일인 감귤의 유통을 배워봅니다. 또 귤. 누가 넣어놨죠? 지금 여기 와서 귤 한없이 먹는 것 같아. MFOD가 만든다. 감귤치. MFOD를 찾아온 이곳은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가만 보자.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같은 반이라고 했는데. 어, 찾았다. 얘가 예은인가? 오, 수빈이도 수업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히라까지. 반갑다 얘들아. 나는 예. 나는 히라. 나는 수빈. 우리는 MFOD. 안녕하세요. 저는 MFOD의 자신감을 맡은 팀장 김이라입니다. 너무 맛있다. MFOD의 비타민C, 보기만 해도 엔돌핀 팍팍 넘치는 김희라. 같은 반이면 얘기도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의견 나누기도 편할 것 같아서 같은 반 된 애들끼리 해보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었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저희 과랑은 조금 다르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유통 분야로 선정하게 되었고 MFOD에서 끈기를 담당하고 있는 수빈입니다. 추진력 하나는 누가 뭐래도 최고. MFOD의 평정심을 맡고 있는 문수빈. 다칠 때는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주고 힘들 때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노래 한마디만 해볼까? 아, 저 노래 진짜 못해요. 한마디만.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 노래나 say something. 분위기를 꺼냈어. 아, 싸하다. 계속 걸어다니고 뭐 봐야 될 텐데 체력이 약해서 막 힘들까 봐 5일 동안 해야 돼. 싸우지 않고 5일 가는 거죠. 5일 동안 잘 탐방하다 오겠습니다. 저는 MFOD에서 책임감을 맡고 있는 예은이에요. 너도 먹어볼래? 애교 많고 감수성 많은 천상 여자 MFOD의 감성을 담당하는 김예은. 가서 이제 유통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제우스가 농산물 쪽 이렇게 판매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수확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가는지 그런 유통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몇 개월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가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이긴 하지만 저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전과 후가 이제 이만큼 많이 지식 얻어간다 좀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내가 뭔가 도전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MFOD. 이들의 탐방이 기대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탐방날 아침. 근데 너희들 거기 서서 뭐 하고 있니? 이건 뭐야? 장갑? 살균제. 우리 손소독 한번 할까? 단체톡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미리 공부했던 것들을 다 꺼내놓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살림살이 좀 하러 왔어요. 어이? 살림살이? 설레요. 뒤로 나가. 3시간 잤어요. 네. 뭐냐 옷 준비하다가 짐 싸다가 3시간 잤습니다. 아유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오지. 아유 녀석들. 설레는 아이들의 기분을 아는지 하늘도 쾌청한 탐방 첫날입니다. 네 교포. 아 잠깐만 선생님도? 네 잠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르르 커요. 포, 아월, 드림, 화이팅! 신발 갈아 신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 지금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업, 제주도의 혁신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우스의 대표 김한상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 다 각각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식회사 제우스 오신 걸 환영하고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강한 기업, 저희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둘, 시작! 메이크 포 아워 드림! 파이팅! 아하, 아직은 어색한 대표님과의 첫 인사. 그 안에 들어가죠. 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주의 감귤산업이 안녕하지 못해서 생겨났어요. 고령화와 수입 과일의 등장 등 위기를 맞았던 감귤산업. 이곳에선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귤로만 1%의 변화, 2%를 변화시키고 이제 그 1%를 통해서 감귤 재배라든지 이런 농가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1%의 변화를 저는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분 조절과 빛을 반사시켜 고당도의 감귤을 생산하는 타이백 농법을 농가에 보급하고 유통이 어려운 비상품 농산물으로는 맛있게 건조시켜 감귤칩으로 유통합니다. 또 고령화된 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농법까지 제주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읒기업입니다.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는 현장으로 출발. 대왕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제우스 회사의 모든 물품들이 입고됐다가 출고되는 과정에서 재고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유통되고 있다는데 타이백 원단부터 농기구, 심지어 마스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고가품도 있어요. 한 마에 대당 330만 원짜리 하는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 하는 것도 있고요. 최신 기술이 깃든 고가 장비, 이곳의 정체는? 이제는 이런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직접 손수 다 잘랐는데 워낙 작업이 오래 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또 이제 손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피로도가 높았는데 요즘은 이제 버튼만 누르면 전동으로 자르는 가위가 나와가지고 야, 너무 좋은데? 힘이 안 들죠, 이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쓸 것 같아? 네. 이거 사용하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험할 순 있죠, 근데 조심해야죠. 330만 원. 데려가 사주면 되겠다? 네!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딱 봐도 전동가위들이 뭐 국내산 제품도 있고 뭐 저렴한 중국산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산 제품이에요. 수입품이다 보니까 좀 비싼데 아무래도 수입품들이 성능은 월등한 편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물건이 뭐예요? 저희 회사가 이제 타이백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감귤밭, 감귤가원에 까는 회복제인데 그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대백상으로는 굉장히 크고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이게 바로 타이백이구나. 어때요? 종이 같지 않아요? 한지 뭐 찢어지질 않아요? 안 쓰진다고 말은 못하는데 찢길 것 같은데? 이제 이거 한 2년 쓰거든요. 2년 동안 견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큰 마트는 가봤는데 창고는 한 번도 안 알았어요. 평소에 비해서도 지금 물건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적은 편이요.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적은 편이라고요? 있는 재고들 수상으로도 뭐 100억에 육박할 거예요. 100억 있으면 뭐 할래 너네? 100억 있으면요? 나도 공장 하나 세울래. 저는 반려동물 용품 공장 세울래요. 전 삼성 주식 살래요. 삼성 주식 산다고? 삼성 주식. 주식 좋아하는지 몰랐네. 아니에요.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넓고 좋아가지고 시설이 조금 많이 놀랐어요. 막 오늘 그 물류창고? 거기도 되게 크고 되게 막 궁금한 것도 이렇게 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막 답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얘들아, 오늘 끝나고 이제 숙소간다! 아이고, 저렇게도 좋을까? 두드림이 학생들을 설레게 하는 또 다른 이유, 탐방도 탐방이지만 바로 친구들끼리의 합숙입니다. 내가 225명 깜빡했어. 짐을 풀기도 전에 호텔 구경부터 나선 아이들. 이건 여기서 숨었던 집을. 아이고. 야. 참, 얘들아, 너희들 뷰는 구경 안 하니? 주차장이랑 맞은편 건물 보여. 너무 좋다. 와. 아, 너무 아쉽다. 저쪽이 보이네. 저기 산이 보여. 글쎄요, 맞은편 건물벽이 참 하얗고 굳네요. 4일 동안 경치를 보는 날이 몇 번이나 됐어. 이렇게 보는 눈. 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탐방 기간 동안 편안한 휴식을 안겨줄 숙소랍니다. 탐방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얘들아, 잘 잤니? 벌써 와요? 숨었네. 뭐해? 아이고,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뭐하면? 고데기까지 하는 걸 찍는 건 좀. 아, 제발. 그만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광고도 찍어야 되는데 생각 좀 했어, 어저께? 했는데 어렵네요. 저는 그냥 전형적인 농부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밀짚 모자도 쓰고 팔에 팔토시도 하고 목장갑 끼고 옆에 여기 핀을 꽂을 거고요. 약간 꽃핀 같은 거, 조끼 같은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출근하기 전 아이들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동물시장! 그래서 뭐 할 건데? 네, 몸빼바지 사야 돼요. 머리핀, 알겠지? 분홍색. 단결 요정이에요. 오늘 날개도 달고 하루를 단결 요정으로 살 친구입니다. 감귤 농가를 찾아 감귤 홍보 영상을 찍기로 한 MFOD. 영상에 걸맞는 소품을 사기 위해 동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야, 저거 어때? 반장? 저 모자 살까? 헐, 너무 귀여워. 아니, 니네 감귤 관련 소품 산다며? 감귤! 아이고, 지대로 골랐네, 지대로 골랐어. 전화해? 야, 전화해봐. 야, 귀여워! 감귤 요정한다더니 지대로네. 모자를 샀으니 이에 걸맞는 의상이 필요한데요. 야, 중요한 거 이거. 아니, 이렇게 화려한 거 해달라. 이렇게 화려. 화려. 어떤 색깔 찾아? 네, 안에 털 있는 거. 네? 안 추울까 봐
여기 안에 털 있어. 여기 안에 털 없어. 너 없어. 넌 완전 이건 여름 거고. 추울 것 같아. 그럼 너 이거 말고 야 이걸로 사. 디자인 똑같. 아 비슷한데 얘는 그거인. 기왕 사는 거 핏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죠. 그 자리에서 입어보며 의상을 체크해 보는데요. 하나 둘 셋. 짜세 찍이네. 모자에 의상까지 구비 완료. 이제 요정미를 더해줄 소품만이 남았습니다. 입고 두 사람의 시선을 뺏은 물건이 있었으니. 7,000원. 여기다 여기다. 안마스틱이에요 이거. 오, 딱 맞는 소품까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소품사로 간 예은이한테 전해보는데요. 오세요. 어, 광교지 창이 찾았네. 밀주모자 샀어? 아니, 안 샀지. 그럼 너는 밀주모자 써. 우리가 요정이니까 우리만 쓸게. 그래, 너는 광교모자 써. 밀주모자를 구하러 간 예은이. 네, 밀주모자 없죠. 네. 밀주모자는 다 들어갔죠. 아이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밀짚모자가 없는 상황. 털로 짠 것도 써봐도 돼요? 네, 돼요. 써보셔요. 이게 좀 밀짚모자 같지 않아요? 좀 분위기가 좀 그러네. 그죠? 자기가 보는 안목이 더 좋아요. 밀짚모자 같아요? 이걸로 할까요? 아니, 그것도 괜찮네요, 정말. 분위기가. 이걸로 해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쇼핑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은이가 밀짚모자로 고민하던 그 시간, 요정놀이에 심취한 아이들. 아, 오지마. 도망가도 도관에 든 쥐. 너희들은 MFOD 한 팀이잖아. 같이 해야지. 너 뭐 봐? 아이라노. 티비디 마비디 포! 뭐하는데? 다시. 하나 둘 시작! 티비디 마비디 포! 미안아, 왜 창피해 친구들이? 아형 빨리 가고 싶어요. 새로 산 소품과 의상으로 풀 장착한 MFOD 출근 완료. 오늘 저의 컨셉을 맞춰보세요. 컨셉 맞아요. 맞춰보세요. 다시 들어가면 이용진가? 뭐예요? 이용진이요? 다음스러워. 영부. 영부. 안녕하세요. 우리는 MFOD이고요. 감귤 농장국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 귀엽게 하게 와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응? 괜찮아? 너 귀여워.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해 지읒 기업에서 제안했던 타이백 농법. 7년 동안 100명의 농가를 설득했고 3년 만에 천여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새로운 농자재를 개발하고 스마트팜을 연구하며 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기에 노력 중인 지읒 기업. 그 현장으로 MFOD의 친구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감귤 농장으로 고고씽! 마치 한겨울 눈이 쌓인 듯 하얀 타이백이 깔려있는 감귤 농장. 이곳에선 또 어떤 탐방이 펼쳐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반가워요. 복대 아주 좋아요. 예뻐. 이 타이백을 저희가 취급한 지는 거의 한 18년 됐습니다. 최초의 타이백이 나온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타이백을 까는 목적은 일단은 비가 와도 빗물을 나무가 못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물을 안 먹어야 감귤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을 전혀 못 먹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밑에 관을 깔아가지고 물을 딱 계산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줍니다. 당도 수시로 검사하고 신맛도 수시로 검사하면서 물을 어느 만큼 주면은 산이 떨어지고 당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다 계산하면서 물을 줘요. 노지 감귤이 제주도 평균이 8, 6대가 안 됩니다.
팔부릭스라면 어느 정도 맛이냐면은 무 맛입니다. 무 심심한 무 맛. 감귤 이렇게 한번 재보면 알겠지만은 좀 당도가 몇 브릭스 나오냐면 11브릭스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당도가 잘 나올 것 같은 거 가장 맛있는 귤을 하나씩 한번 골라보세요. 따지는 말고 골라 손으로요? 네, 손으로 표시만 해주세요. 자신만만하게 감귤을 골라보라고 하시는데 저 위에 거? 그 자리에서 즉석 당도 측정 시작. 자, 과연? 11.7브릭스. 자, 이번에 히라의 선택. 이거 그리 큰 거? 이 큰 것이 당도가 잘 안 나와. 잠시만요. 에이, 얘들 승부욕 발동했네. 자, 그럼 이거예요. 오, 죄송해요. 수빈이 같지만 감귤의 당도는? 11.4. 아, 무엇을 재든 11브릭스 이상. 7.4. 4? 아깝던 이걸래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른 히라의 감귤. 12.2. 우와, 당도 높은 귤 고르기 김이라 승! 숫자로 확인한 당도 얼마나 맛있는지 입으로 직접 느껴볼 시간. 아이고, 얘들아 맛있니? 아유, 침 돈다. 나도 감귤 참 좋아하는데 새콤달콤하고 비타민도 많고 아, 맛있겠다. 야, 이거보다 네 거니까. 아우, 침 고요. 당도 올리는 데는 아주 좋아요. 당도 올리는 데는 좋은데 이게 타이베 까는 시기가 언제 까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더운 시기가 어느 달이에요? 8월. 6월달이, 6월달부터. 6월달 가급적이면은 장마 이전에 깔아야 돼요. 장마 이전에. 그럼 제일 더운 때 깔아야 되고 이게 새건 때는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다 타요. 지금 노지 감귤 재배하는 사람보다도 다섯 배를 받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타이백을 힘들어도 까는 거예요. 농업은 과학이다. 자, 이제 맛도 보고 타이백 농법에 대해서도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감귤 한번 따볼까요?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귤 농가를 찾아 감귤을 먹고 수확하며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아이들입니다. 타이백 까는 거랑 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1년간의 피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데요. 아유, 어느새 한 바구니 수북하게 감귤을 땄습니다. 오! 13.8 나왔어. 13.8. 기왕 송 걷어붙인 것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가만 있어 봐. 어머, 귀엽다. 소리 퐁퐁퐁 거려. 어머, 어떻게 어떻게 또 하나 걸렸어. 이 감귤이 소비자에게 잘 유통돼야 할 텐데. 방학 때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사장님? 아, 오면 좋죠. 아, 정말요? 정말 와도 돼요? 네, 와도 돼요. 우리 그 11월 15일 지나서 오자. 그때 오면 와요, 와요. 언제든지. 네. 자, 앞으로 이제 굴단에 오겠다 그러시니까 약속 줄걸로 봐가지고 오늘 딴 거는 전부 가지고 가세요. 우와. 약속 지키는 거죠? 그럼요. 어, 아, 네. 아, 저는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이거는 가서 나눠 먹으라고요? 감귤이라는 것만 알지 감귤이 어떻게 재배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맛이 좋은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주도는 감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따서 먹어도 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맛도 좋더라. 타이백이 어떤 거더라 하는 거를 주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은요? 애들 착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소품이며 의상이며 준비했던 건 바로 지금을 위해서입니다. MFOD가 구상한 감귤 CF. 난 귤이 좋아. 잠깐만, 나 다시 봐야겠다. 멘트를 보니 조성모 씨의 유명한 음료 CF를 패러디할 모양인데. 액션. 난 네가 좋아. 너도 먹어볼래? 됐어요? 줄이 제대로 안 보였어. 너도 먹어볼래? 난 네가 좋아. 아, 너도 먹어볼래? 먹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먹어? 하나 먹는 거예요.
아, 아까처럼 좀 위에서 얼굴 떼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오, 카메라 워킹까지. 어이구, 문 감독님 열정적이시네. 레디, 액션! 너도 먹어볼래? 컷! 찍고 모니터하고 수정해서 다시 찍고 연우 광고 촬영 현장 못지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달려 이제. 많이 들어갔어. 감귤 농가를 위해 감귤 홍보 CF를 만드는 MFOD 친구들. 보다 재밌고 보다 친근하게 제주의 감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아니야, 제가 좋지 않은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춤과 연기로 끼를 표현하는 우리는 MFOD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살짝 받아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MFOD의 감귤 CF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뭐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사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목유적지에서 아까 딴 귤 갖고 직접 이제 카메라로 사진 컨셉 어떻게 할 건지 컨셉도 직접 잡아보고 사진도 찍고 본인들이 모델이 돼서 사진도 한번 찍어볼게요. 영상 홍보도 홍보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한 홍보도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SNS에 올릴 감귤 사진을 찍기 위해 예쁜 풍경을 찾아왔습니다. 아유 이뻐라.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깜찍한 모습으로 변신한 제주 감귤들. 이제 저마다의 센스를 살려 예쁘게 찍는 것만 남았는데요. 어디 보자. 어, 예쁘게 잘 찍었는데 소품도 적절히 활용 잘하고 니네 센스 좀 있다. 오. 역시 감수성 하면 예은이지. 남다른 예은이만의 감성으로 찍은 감귤과 꽃. 오늘 작품의 주제는 귀여운 감귤. 감귤도 이렇게 따고 비파계 당도 측정기 이런 것도 막 써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재밌는 체험 많이 한 것 같아요. 광고 잘 나올 것 같나요? 광고요? 광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나올까 걱정이 되네요. 감귤 단체 컷으로 오늘의 탐방 일정 끝! 아이고,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하루. 그러나 아이들에겐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해서 CF 완성하기. 일단 찍어온 영상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영상을 확인하며 편집 구성을 해보는 아이들. 뭔가 로맨스 느낌 나는 네. 그런 음악이 좋을 것 같은데. 로맨스. 선생님까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데요. 영상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단 하나. 나 이거 진짜 우리 애들 보면은 현타. 왜 잡았나 우리 보면? 아이들의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감귤의 유통 과정을 따라 오늘은 선과장으로 출근. 농가에서 수확한 감귤들은 모두 선과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크기별로 선별하고 감귤의 생태를 일일이 확인한 후 깨끗하게 세척해서 예쁘게 포장까지. 감귤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귤 선과장입니다. 자, 레드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과장 투어할 네. 교육 가이드할 강경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참 좋은데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선과하기 딱이죠. 와, 좋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분별하고 선과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투어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유관검사라고 썩거나 부패되거나 뭐 깨지거나 흠집난 것들을 일일이 선별자가 양옆에 서서 빼주는, 골라주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네. 소비자에게 가기 전 철저하게 확인, 또 확인. 1차 유관 검사를 통과한 감귤들은 다시 2차 검사를 위해 줄지어 이동합니다. 애들이 반짝반짝해졌어, 왁스칠해서. 지금 밖에서도 선별자분들이 이제 양옆에 서서
저것도 다시 한번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 작업을 하고 잠결돌이 이렇게 흐르면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겠어. 이 위에 있는 게 탑벨트라 그러는데 이 탑벨트에서 쭉쭉 떨어져. 그러면 요 밑에도 저울이 있거든. 1차에 이어 2차 검사까지 모두 통과한 싱싱한 감귤들이 크기에 따라 상자에 담기고 정량을 채우면 자동으로 이동되는 최신식 시스템. 그럼 제 작은 거, 굉장히 더 큰 거. 선과장이란 말만 들어봤지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은 처음 보는 아이들. 모든 게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아까 부패하거나 깨진 것들을 골라낸다고 했지? 니네가 눈으로 보고 부패되거나 깨진 것들을 골라내서 옆으로 빼면 되는 작업들이야.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네. 나쁜 거, 안 이쁜 건 여기 놓고 썩은 거는 여기 놓고.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 거. 어디에 한번 보여줘. 진짜 상처가 있네. 굴러간다. 이쪽에 이제 실전이야. 이렇게 뒤집으면서 나쁜 거 봐야 돼. 네. 얘들아 긴장하고 하나하나 잘 살펴야 돼. 못생겼어? 썩은 귤이 하나라도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감귤을 같이 썩게 만들기 때문에 선별 작업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못생겼다고? 아, 나 저거 못생긴 거. 혹시요? 이런 것도 못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아, 혹시 엉덩이 부분은 좀 괜찮고 앞부분이 엉덩이. 엉덩이도 너무 시커먼 게. 아, 너무 시커먼 게? 행여나 실수할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감귤 선별 작업을 하는 예은이와 수빈인데요. 아이고, 삼촌도 알려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반면 말없이 야무지게 감귤을 골라내는 희라. 넌 감 잡은 거구나. 아니, 근데 너희는 아직도 헤매는 거야? 이러다 그냥 다 지나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감귤을 받을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파이팅! 책이 고르라! 잠깐만요. 야, 눈알이 막 뺑글뺑글 돌아. 와, 이거 힘들겠다. 처음 해보지만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 기특하신 삼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사이좋게 감귤을 나눠 먹으며 비타민C를 보충해봅니다. 아유, 부럽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싱싱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어느새 주머니 두둑하게 감귤을 챙긴 아이들. 자, 오늘 선과장 투어를 해봤는데 다들 어땠어? 눈알이 떼글떼글 굴러갈 것 같아. 귤, 못생긴 귤, 상처난 귤 이런 거 고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혼나면서 한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혼내셨어요, 여기. 맞아, 혼났어. 다 기계가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하는 일도 많아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감귤 선별하는 거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고품질 고당도의 귤을 선별하고 소비자한테 보내드리는지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 네. 그러면 다음에도 이제 우리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니네가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저 감귤을 까는 법. 나한테 왜 이걸 주냐? 이렇게. 1안에 감귤 까는 법. 이렇게 일단 반으로. 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온 MFOD 친구들입니다. 흘러요. 여기 이렇게 쪼개. 또 쪼개요? 네. 야, 누가 배워주셔? 옆에. 앞에 있던 아줌마가? 선배님. 이거 여기 이렇게 까먹고. 선배를. 이게 끝이야. 저 항상 이렇게 잘래. 사과받기. 나 그렇게 하려다가 혼났어. 이거 아니래. 진짜로? 이거 아니래. 아유, 뭐 어찌까든 맛있기만 하면 됐지 뭐. 먹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우스에서 생산관리부를 맡고 있는 이재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가에서 팔지 못하고 버리는 감귤이 많아지면서 소득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과잉 생산되는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잉여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지읒 기업에서는 버려지는 비상품 감귤을 활용해 6차 가공품을 만들었는데요. 간편하고 간단한 건강식 주전부리, 100% 천연 과일 스낵, 과일 건조 칩입니다. 얘도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건조 과일 공정을 보고 싶다면 위생과 청결을 위해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위생복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따뜻하네. 얘들 옷을 너무 깔끔하게 잘 입은 것 같아.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눈썹까지 가리는 거예요. 눈썹? 눈썹도 빠져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니들 뭐하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독까지 철저하게 마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과일 건조 칩 제조 공장. 사이즈가 큰 감귤은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상품으로 분류돼 왔는데요. 외면 받아왔던 비상품 과일들이 건강한 천연 스낵으로 변신했습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향료. 새콤달콤한 감귤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과일 건조 칩. 국대 담아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오! 한 마리 맞췄다. 나도 한 마리 맞췄다. 간단한 건강식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생과일 그대로를 건조해서 만든 과일 건조 칩은 그야말로 인기입니다. 감귤 외에도 사과, 배, 파인애플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진 않았나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귤칩 먹으면서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 건조실 나 못 들어가 보는데 말해주면 안 돼. 아, 비밀이에요. 말해주면 안 돼요. 말해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숙소가 아닌 카페 모인 MFOE 친구들. 내일 있을 발표 준비에 다들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탐방 기간 동안 감귤의 유통 과정을 쭉 체험해보며 배운 MFOD팀. 친구들은 과연 어떤 마케팅을 제안하게 될까요? 제사진을 아이 이름이요. 하얀 눈 위에 달콤한 감귤이 열렸네. 어떤 눈이야? 타이백이 눈 같으니까 눈 위에 달콤한 타이백 감귤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72%가 됐어서 감귤이랑 코스모스 사진을 같이 찍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감귤이 11월부터 2월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귤도 같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따뜻해 보이는 사진으로 위주로 골랐어요. 그래야 더 맛있어 보이고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이나 피부 미용 같은 몸에 좋다는 걸 강조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하는 거니까 좀 학교에서와 다르게 좀 다른 면모들도 많이 보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적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 보는 거에도 되게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생각보다 더 잘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뿌듯했고요. MFOD 친구들의 또 다른 과제, CF 만들기. 편집을 도와줄 토끼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구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을 진행해 보는데요. 자, 감귤 CF의 신 스틸러 예은이. 지그시 맞으셔야 돼요. 5점 맞죠? 얼굴이 너무 언짢게 생겼어. 아니야, 너가 여기서 제일 비주얼이 돼. 그 아닌가? 와. 친구. 다들 쳐줘야지. 맞아, 예은이 맞아, 예뻐. 최고의 배우. 네, 여기까지? 아, 이마까지 빨개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우여곡절이 많았던 CF,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획이도가 뭐예요? 아, 타입의 감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재밌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광고는 재밌는 것 같아요. 광고 찍는 거 힘들긴 했어도 재밌게 찍었고 수빈 감독님께서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토끼 친구도 도와주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모두가 만족한 CF 편집 끝! 내일이 기대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탐방 마지막 날. 아이고, 니네 발표한다고 의상까지 신경 써서 왔구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각각 정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계획안을 발표하고 함께 만든 CF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직원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이제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너 열심히 했잖아. 긴장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4박 5일 동안 체험한 내용을 갖고 감귤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보안을 직접 계획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온 오프라인 마케팅 계획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칩을 넣은 차인데요. 말린 감귤 칩을 한 개, 두 개씩 넣어서 팩에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싶고요. 카페 안에서도 이렇게 마실 수 있고 그 카운터 옆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런 치를 생각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올 겨울은 이렇게 따뜻한 감귤 차와 함께 하세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감귤 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감귤 티 메뉴를 제안한 김예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타이백이라는 특별한 농법을 이용해 만든 감귤과 11브릭스 이상의 달콤함, 그리고 제주 자연에서 자란 제주 감귤이라는 점입니다. 타이백이 하얀 눈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하얀 눈 위에 달콤한 감귤이 열렸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전단지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본은 아니라서 더 추가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마케팅 키워드 쓰기 굉장히 좋다고 저희 느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회사에 가면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체험 서비스하고 감귤 판매를 연계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감사합니다. 체험 서비스와 연계한 판매 전략을 이야기한 문수빈. 체험을 하러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감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타이백 감귤이 있고 그냥 감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10대들이 좀 더 타이백 감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감귤의 날을 하루 정하여서 삼행시 짓기나 포스터 만들기, 감귤 사랑 글짓기를 쓰면서 제주도 감귤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참신하고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저희 학교에서 해산물의 날이라고 해산물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먹어보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삼행시도 만드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애들 반응도 좋았어서. 제주도에서 감귤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감귤의 날을 기획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감귤의 날을 제안한 희라까지 발표를 마치고 이제 CF 감상의 시간.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MFOD 친구들의 CF와 뮤직비디오. 저기요, 우리 애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그 10대 이상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선한
영상이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누군가가 발표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 잘해가지고 이 세계를 정말 융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안 된다.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묻고 싶어요. 실제 이 4박 5일 동안 두드림 또는 이 직업 체험을 통해서 얼마큼 느꼈는지. 농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농업 쪽인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농업 관련 회사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런 농업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안에서 취업의 선택지에 농업이라는 꼭 단어를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4박 5일간 굉장히 수고 많이 했거든요. 실제 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 꿈을 잃지 않게끔 저희 기성세대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탐방하고요. 열심히 탐방한 MFOD 친구들에게 전하는 깜짝 선물. 다양한 기념품들과 함께 전해준 지읒기업 명예사원 명함입니다. 생애 첫 명함을 선물 받은 아이들. 이번 탐방을 통해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길. MFOD!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 파이팅!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 MFOD의 꿈을 응원합니다. 렛고! 안녕! 아가 아가! 파이팅! 이번엔 보험이다. 보험인을 꿈꾸는 제주 여성의 젊은이 팀. K보험사에서 배우는 보험 A부터 Z까지. 오, 어떡해. 너희는 최고의 보험왕이 될 거야. 우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각종 바닷가 갈까? 대장님 왜 저러냐? 내 말이! 저걸 받은 거 뭐니? 야, 다른 포즈 빨리. 야, 다리 하나 둘러봐, 다리 하나 둘러봐. 야, 아유, 이쪽으로 보이게 둘러.